에너지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 바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석에너지입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지하에 매장된 자원으로 만든 에너지를 화석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화석에너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기오염, 온난화 등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화석연료는 멀리해야 하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최근 체결된 기후협약으로 설자리가 더 좁아진 화석에너지.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막을 내리는 걸까요?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연탄 공장.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 탓에 공장은 새벽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령 연탄 공장인데요. 까만 연탄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루 평균 5에서 6만 장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 무연탄을 쌓아두는 야적장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기습 한파에 연탄 주문이 늘면서 무연탄도 추가로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간 소비가 1년에 한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 그게 이제 꼭 매일매일 들어오는 건 아니고 여름 비수기 때 거의 다 이 겨울 쓸 양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고 조금 모자라는 거죠. 올메리에 뭐 조금 모자라는 게 조금 더 충당이 되려고. 요즘은 오늘 같은 날은 한 100여 톤, 150 톤 정도. 광복 후부터 사용한 연탄.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대량으로 생산되며 난방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는데요. 국민연료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연탄을 분쇄하고 혼합한 뒤 성형하는 작업을 거쳐 만들어지는 연탄. 기둥 형태의 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해서 구공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크기와 무게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탄은 2호, 규격은 3.6kg입니다. 이 3.6kg짜리 연탄이 연소되면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80년대 중반 정점을 찍은 연탄 소비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과 비가정용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2016년도 시점에 2,400만 장 나가는데 지금은 1,100만 장, 3분의 2가 달아나고 그 매년 감소. 그리고 앞으로 한 몇 년 가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4, 5위 정도 되는 큰 공장인데도 참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국민연료 연탄의 고전. 에너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생산성과 경제성 위주였던 연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바뀌면서 화석연료는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떼는 연탄이에요. 서민들이 좀 더 담을면라도 좀 보호가 되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동선 지내기 힘든 연탄이 제일 싸다 그래도 어느 정도만 정부에서 좀 이래서 양상화 시키면은 좀 좋지 않나 그런 점 안심이 많아요. 업계 종사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연탄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화석연료는 언제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화석연료의 대명사로 꼽히는 석유.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지만 석유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석연료입니다. 석유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세계 경제도 함께 흔들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에너지원입니다. 아껴서 외화를 절약하자 등 에너지 관련 포스터에도 단골로 등장하는 석유. 이 석유의 기원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유기기원설입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역시 유기기원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쉽게 한번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유기물이 아주 먼 옛날에 퇴적토 안에 갇히게 되고 이 퇴적토가 쌓이면서 그 밑에 갇혔던 유기물의 많은 압력과 덩달아 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고 탄소만 남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메탄가스는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LNG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LNG의 주요 성분이 땅 밖으로 바이오튜브 흘러나가지 않고 어떤 독특한 지형에 갇혀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현재 우리가 캘 수 있는 가스정이 되는 거고요. 이 아까 탄화 과정으로 있었던 것들이 좀 더 압력을 받고 하면 좀 더 단단한 석탄이 되는 겁니다. 탄화 과정이 더 높아서. 근데 이 탄화 과정이 더 많은 압력과 온도를 받으면 액화가 되는데 그게 액화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원유정에서 발견되는 원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석유를 약으로 사용했고 기원전 2000년 수메르에서는 점을 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석유가 연료원으로 사용이 된 것은 1850년대부터인데요. 석유에서 등유를 뽑아내서 램프에 불을 밝히는 데 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유를 정제할 때 만들어진 휘발유는 1885년 내연기관의 출현과 함께 연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1892년엔 디젤 엔진이 개발되면서 경유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발전과 함께 석유에서 생산하는 연료도 다양해졌고 이를 토대로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산업화의 주역 석유는 연료로서의 가치도 높지만 세계의 경제 패권을 바꿔놓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석유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뛰어든 나라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열강들이죠, 열강들.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프랑스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1971년 닉슨 쇼크로 돈이 달러 대신 석유로 몰렸습니다. 중동 전쟁과 이란 혁명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일 쇼크가 찾아왔죠. 이후 세계 경제는 금이 아닌 석유와 금융 본위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석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요. 그 비용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죠. 모든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정 부분에 이제 석유 이제 원료가 필요한데 그 석유 원료라는 그게 이제 원유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원유에서 정제를 통해 가지고 제품이 나고 그 제품 중에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또 화학 성분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 그 추출해내는 상품을 갖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공산품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재화의 상품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석유가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것처럼 석탄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근대사에선 석탄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런 석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태백의 석탄 박물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연탄을 비롯해 갈탄, 토탄 등 다양한 종류의 석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석탄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광복 이후였습니다. 산림자원이 황폐화되면서 나무를 대체한 것이 석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석탄은 뭘로 만들어졌냐? 또 생성된 원인으로 봤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세 차례도 만들어졌지만 고생대 때 최고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광복 직후 힘들었던 대한민국. 국내 유일의 연료 자원인 석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석탄 산업도 황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캔거에 작업을 저 탄바에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이죠. 마스크도 안 끼냐. 그러니까 마스크를 왜 안 끼냐 하면은 저런 데는 먼지가 나겠죠, 물론 그죠. 또 물도 좀 뿌리긴 하지만 일을 하니까 숨이 차니까 이걸 벗어진 자꾸 탄을 운반할 수가 있죠. 제가 대한석탄공사 장성강업소에
3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 그때야 좋았죠. 80년대 내가 2001년도 퇴직을 했는데 그 전에 사람이 우선 많이 모여서 사니까 사람 사는 동네 같죠. 요새는 뭐 그때 되면 절반 이상으로 이하로 줄은 거지만은. 시대가 바뀌며 연탄의 시대는 저물어갔지만 연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주역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순 없겠죠. 신에너지, 저탄소 경제, 화석연료의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조명받지 못하는 21세기. 현대인들에게 화석연료는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석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옛날에 이렇게 일을 했구나,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볼거리가 많아서 참 좋았습니다. 화석연료는 산업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생활의 편리도 가져다 주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은 300여 종이 넘습니다. 플라스틱의 원료 물질인 합성 수지를 비롯해 합성 섬유와 합성 고무 같은 일상용품의 주재료는 물론이고 화학 유화물을 만드는 재료까지 모두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석유화학 제품.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대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석유화학 제품이 거의 모든 물품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수송연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가스로도 어떤 연료 케미칼들이 나오고 그거보다 그 중간에 좀 그 경질류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석유화학의 원료가 된 납사나 휘발유 같은 성분이 나온 거죠. 원래는 우리는 디젤 성분 정도만 얻으려고 했는데 그 밑으로 좀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것 쪽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아스팔트나 이런 벙커 CU 이런 것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 활용도를 사람들이 찾아서 다양한 케미칼들, 의약품부터 섬유, 플라스틱, 어떤 고부가 재료까지 만들 수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우리가 일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수송연료에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부산물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품을 대부분 석유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확장시켜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석유화학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대체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당장 퇴출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점은 대체재가 있어도 가격 경쟁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종이 빨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5배나 높은 가격에 도입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대체재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인 것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의 대체재 개발, 그리고 그 대체재가 비싸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가 어려운 석유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퇴출이 더딘 반면 동력원이자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화석연료 사용은 벌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만약에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경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가격의 문제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신재생 뭐 에너지라든가 뭐 다른 뭐 수소에너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한 이제 연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기술개발로 인해가지고 석유를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원이 석유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석유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경제성 측면에서 따진다면 화석연료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효율성만이 최우선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교통과 운송 등의 분야에서 디젤 연료의 퇴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생산 단가가 비싸 사용하기 어려웠던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기술이 좋아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술을 바탕으로 대체 에너지의 생산 단가를 낮춰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랑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38%였던 비중이 2017년도에는 약 26% 정도로 많이 비중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석연료의 어떤 사용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60% 정도의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떤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2012년도부터 집계를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약 3.6%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2017년도 말에는 이제 8%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고요. 특히 덴마크는 70%를 넘고 있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년 사이 2배 이상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생산된 에너지는 화력발전의 10%도 안 되는 양입니다. 반면 화력발전은 국내 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력발전을 당장 멈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화력발전을 통해 에너지의 생산량은 유지하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여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많은 발전소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석연료인 세미지역. 저희가 생산하는 전기는 서울의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23% 그 정도 됩니다. 보통 그걸 뭘 좀 쉽게 설명하면 한 500만 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저희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화학발전의 원리를 알아봐야겠죠? 저탄장에 있는 석탄을 이렇게 스택과 리클레이머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일러로 집어넣게 됩니다. 화염을 통해서 여기가 물이 들어가는 이게 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관을 통해가지고 전기가 생성되면 이 전기가 고압터빈과 중압터빈 그리고 저압터빈을 거쳐서 이렇게 저압터빈을 회전시키면 이 터빈과 연동된 발전기가 회전을 하면서 전기가 생성되고 생성된 전기를 이제 계통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연료가 탈 때 나오는 물질 관리를 위해 전기 집진기, 타랑 설비 등은 필수인데요. 보일러에서 연소되고 남은 석탄 애쉬는 전기 집진기를 통해 가지고 다 보집이 되고 질소 산화물은 탈질 설비 그리고 황산화물은 타랑 설비를 거쳐 가지고 깨끗이 걸러지고 난 나머지 배기 가스가 굴뚝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지어진 발전기일수록 환경 영향 물질을 더 많이 걸러낼 수 있는데요. 2014년에 지어진 발전기의 경우 질소 산화물은 93.7%, 황산화물은 99% 가까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먼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온미수 배출도 국내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의 주원료인 석탄도 집중관리 대상입니다. 석탄을 저장하는 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옥외에 보관하고 있는 석탄에서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료를 퍼담아 옮기는 수송로는 개방형이 아닌데요. 이동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쌓여있는 석탄을 뒤덮은 하얀 물질도 눈에 띕니다. 바로 얼음인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기 때문에 야적장의 석탄은 겨울이면 하얗게 얼음을 뒤집었습니다. 이것도 먼지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석탄을 이렇게 야적하고 있지만 바람이 불어가지고 석탄이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수 설비라든지 방풍림이라든지 방풍펜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뿌린 물 때문에 또 석탄을 말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런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날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기로 석탄을 운반하는 수송관에도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린 파이프는 먼지 발생을 차단합니다. 보일러 안에서 자동으로 펼쳐져 연료 주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기의 중추 보일러도 주목해야 합니다. 고열 고압일수록 적은 연료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효율 보일러를 설계하고 설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첨단 기술을 보일러에 쏟아붓고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비사먼지를 줄이고 고효율의 설비를 통해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낡은 발전 설비를 교체하는 건 역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할 때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서 이렇게 환경 배출 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은 발전소가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오르코기가 최고 높은 효율의 타랑 설비, 최고 높은 효율의 탈질 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양 대비해 가지고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6개의 화력발전기와 더불어 다른 방식의 발전소도 운영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대 발전 단지를 만들어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으로 보면 태양광이 3개 단지 8메가와트, 풍력발전이 총 17기 46메가와트입니다. 본부 전체적으로 총 82메가와트 설비로 약 3만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화력발전. 그 오명을 씻기 위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화력발전소를 멈출 수 없고 수년 안에 화석에너지를 100% 대체하기 어렵다면 현명한 공생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신재생이나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든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 또는 의약품, 정밀화학 제품 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석유에서 얻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석유화학 쪽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유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어도 50년, 100년까지는 저희가 거기에 그런 분야에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더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되고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유지를 해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생활의 편리를 가져다준 화석연료. 하지만 그로 인해 오염이 늘어나며 많은 부작용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장 사용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화석에너지를 똑똑하게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달라진 에너지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화석에너지. 다양한 발전 방식과 공생하며 성장하는 신화석에너지 시대가 오길 기대해봅니다.